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2일, 또 어느덧 4월의 거의 마지막 주는 아니지만 네 번째 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잊어라. 지금 하고자 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잊고 그것에 매진하라. 윌리엄 브렌트.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재 어떤 것들을 행동을 갖다 하려고 할때 자꾸 과거가 떠올라서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단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가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었는데, 네. 고향 김포 파주 지난 4월 20일 실거래 정보를 갖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4월 20일이면 지난 토요일이거든요. 지축 센트럴 푸르지오 30평이 이제 9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 동원 로얄 두크 17단지가 이게 이제 40평 대거든요. 8억 3천에. 그리고 지축역 한림 프레버가 8억에. 그다음에 DMC 리쉬빌더 4에. 제가 보니까 이게 3단지인지 4단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1단지군요. 리쉬빌더 포레스트. 고양시 DMC 여기 향동에 있는 리쉬빌더 포레스트가 1단지입니다. 향동. 향동 1블럭인데 이게 7억 9,800. 그다음에 원흥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5단지가 이제 7억 7,7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왜이 4월 20일에 실거래 가격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총선 전에는 사람들이 좀 관망을 하다가 총선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내집 마련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좀더 좋은 입지로 좀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이런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그제 감사스마일이, DMC, 수색 등산 뉴타운의 이승민 대표하고, 그다음에 검남 신도시, 검남 부동산 프로, 남수란 대표랑 만나서 토요일 날 라이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적지만 또 저에게는 아주 큰 금액 후원도 해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개인적으로, 음주 가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침 방송 때문에, 거의 정말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제가 평일에는 거의 술자리가 있어도 술을 갖다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상당히 뿌듯해하고 있는데, 간만에 토요일에 좀 오랜 시간, 긴 시간, 새벽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여기 이 장소가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 뒤편에 보면 넌술 마실 때 제일 예뻐라는 완주라는 조그마한 술집입니다. 너무 음악이 좋아가지고 술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혹시라도 미소부동산 근처에 오실 일 있거나 삼송에 좀 괜찮은 음악과 안주가 맛있는 집을 찾는다고 하면 감사스마일이 완주 추천드립니다. 잠시만요. 너무 음악이 좋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수생투님의 블로그 글, 그때 살걸 20억, 21억 터졌다. 외면받았던 둔천주공 대반전. 시청하신 연예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콕콕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외면받았던 둔천주공, 제 기억으로 이 감사스마일도 제 채널에서 2022년 12월에 제가 이 둔천주공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여기를 갖다가 청약을 갖다 직접 청약 통장을 갖다가 쓰셔 가지고 당첨되셨던 분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 그리고 여기에 또 지방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줍줍으로 해 가지고 또 사셨던 분도 제가 사례를 또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그때도 많은 폭란론자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왜 분양받냐, 분양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둔촌주공 분양 절대 받지 말아라. 둔촌주공 청약 3패 앞으로 분양가 높이면 바로 이렇게 된다. 내년 깜짝 놀랄 부동산 급락 상황 생길 것. 둔촌주공 재건축 결국 폭망했네요. 둔촌주공 마피 될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전부 털어서 이때 올인하세요. 저는 이분들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폭락론을 갖다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폭락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상승론보다 폭락론을 갖다가 더 많이 추천 동영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만드는 이 알고리즘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감자스마일이 폭락은 이제 하지 않는다. 이제 바닥은 지나간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 하나고, 작년부터 제가 지금 아무도 지금 집 관심 갖지 않을 때 작지만 내 집,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고, 만약 사전청약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가가 싸면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하신 분들께 제가 조금 생각의 전환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서울은 지금 둔촌주공이 이때 12억에 분양을 했는데 비싸다고 미분양이 났었고, 결국에는 줍줍으로 해가지고 지방의 투자자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져갔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1억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 또 현지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 두달 전에는 더듬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두달 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4월, 예를 들어서 여기 신문 기사에 4월 뭐 예를 들어서 뭐한 20일이다라고 하면, 총선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2월달까지만 해도, 설 명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누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분위기 한번 달라지니까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자라고 지금 이렇게 매수세에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가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21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거래 말고도 20억 원대 거래가 4건에서 5건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더 많이 지금 일어날 것 같고, 더 나가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아침 뉴스 때 보니까 밑에 이런 자막 기사로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분양권하고 입주권의 거래가 정말 활발하다라고 지금 또 기사에 지금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실거래가 이게 나오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계획돼 있고 예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금리 때문에 집을 갖다 못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반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생투님의 블로그 글을 좀 살펴드리면, 매물이 특히 잘 나오지 않는 조합원들의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또 둔촌동의 피공인 중개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은 집을 정리하고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상급지로 넘어가려는 수요다.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다가 전세나 월세 등을 놓고 이후에 가격이 더 오르면 정리하려는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좀 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게 되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팔사가 19억 8,363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지금 20억 원이 넘었고, 또 실제로 21억 원에 또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2단지 전용 8사 같은 경우 분양가가 최고 13억 2천이었고, 이제 최저가 이제 12억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와 비교하게 되면 웃돈이 벌써 7억 원 정도 붙었는데, 지금 20억에 사시는 분들과 21억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지금 20억 밑으로 지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 매수를 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지금 지충력 센트럴 푸르지오라든지 한림 프레버라든지 리쉬빌더 포레스트를 매수하셨던 분이 지금 이 가격보다 내려갈까로 생각을 하셔서 여기를 집을 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은 19억 원대는 지금 거의 없고, 이제 호가는 20억에서 21억에 지금 이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달 전만 해도 알아보러 왔던 수요자들은 손사래를 치고 집주인들이 매달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폭락론자들 유튜브 보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폭락론자들은 이런 근거와 이런 팩트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본인들의 그런 논리와 본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믿고 싶으신 분들은, 폭락론을 믿고 싶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영상을 갖다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작년에, 재작년에 내집 마련을 갖다가 알아보다가 폭락론자들의 유튜브를 보고, 아, 안 되겠다, 사지 말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누구를 갖다가 붙잡고 원망을 해야 될지, 그분들 유튜브에 댓글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좀 기분 나쁘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내집 마련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 그대로 화풀이, 분풀이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작년이나 올 초에 내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려고 했다가 못하셨던 분들의 내집 마련을 대신 해주지는 않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감사 스마일도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저라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소신껏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하반기에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 정말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입주권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고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의무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지금 최근에 더 많이 찾고 있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적이라서 앞으로 가격은 더뛸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승승장구의 이승민 대표님의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일단 유보지 물건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보지 물건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수색등산타운의 가격이 12억에서 최저가 12억인데 13억에 지금 살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유보지에 일단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고, 제가 그 영상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란에다가 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온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딜레이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12,000 가구가 이제 입주를 합니다. 일단 일반 분양이 거의 한 5,000 세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이제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과연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전세 가격이 뭐그 시세에 맞춰서 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 가격은 입주 때 물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이분들의 의견대로 둔촌주공 마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둔촌주공 분양 참패했기 때문에 부동산 급락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다 뻥이었고 거짓이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뉴스위스의 둔촌주공 38평 입주권이 22억이 넘었다. 잠실 엘리트 추격한다. 라는 뉴스위스의 기사 한 가지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림픽 파크포레어 전용 95제곱 입주권, 즉 다시 말해서 38평 입주권이 22억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전용 8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19억, 20억, 21억에도 실거래 됐고, 지난달에만 8건. 잠실 엘리트 시세가 전용해진 84 기준으로 해서 23억에서 24억대인데, 엘리트를 갖다 바짝 지금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찾는 수요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뉴시스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출근하면서도 이런 기사를 좀 접하다 보니까, 일단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어찌됐든 간에 입주할 때뭐 작년 초만 해도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올 연말 11월 중국 맞춰서 이제 12월 1월 달 입주할 때는 아마 지금의 가격보다 더 높아질까, 내려갈까,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각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20억이 25억이 되고 30억이 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분양권 매수 금액보다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일단은 올림픽 파크포레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분양 당시만 해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 사태를 겪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 또이 컨텐츠로 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 비전문가들조차도 둔촌주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마일은 그때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여기를 갔다가 안판될 거고 살아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빠쇼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뭐 투미 부동산에 있는 김재경 소장님도 이야기하셨고, 그분들이 뭐 예측을 맞췄다 틀렸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12억 13억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셨던 분들께
지금 고양시 아파트가 7억, 8억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경종을 주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억, 8억이 비싼 게 아니다. 지금 5억대, 6억대 만약에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고양시 덕양구에 충분히 10년 이내 아파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신축만 기다리지 마시고, 마냥 3기 신도시 사장님만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의 아파트를 갖다가 내가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가 아닌 서울과 인접해 있는 정말 뭐 F4라든지 아니면 덕양구 아파트를 내가 출퇴근이라든지 직주 근접을 갖다 맞춰서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9억이 넘어가지 않는 선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6억에서 9억 선까지는 사셔도 된다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실수요자들에게 신규 분양 대비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거래량 증가가 계속될지는 살펴봐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 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그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부동산 현재 분위기는 작년 분위기랑 올 1월, 2월 달 분위기랑 완전 다른 분위기고 매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감사 스마일에게도 부동산을 갖다가 매수하겠다라고 의뢰가 들어오면서 실제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지금 늘어났다. 그렇다면 저에게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이 많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한 사람들만 중개업소에 뭐 100분 내 업소에 한 명씩만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100명 정도가 지금 매수를 갖다가 희망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집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만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세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매매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빨리 지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양권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월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고 또 1분기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저가 급매물 소진 후에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딜 만한 매물 등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선호하는 가격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지금 덧붙였는데 물론 지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이사철은 아니거든요. 4월달, 5월달은 이사를 갖다 하는 수요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8월, 9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겨울, 뭐 1월, 2월달 이렇게 정말 이사철인데 지금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여기 둔촌주공 입주권 같은 경우도 입주가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을 보고 올 연말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당장 뭐한 달, 두달 있다가 내가 들어가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 8월 아니면 올 10월 이렇게 지금 보고 지금 이렇게 텀을 갖다 두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가 전세 만기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갖다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갖다 캐치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이야기보다 감자스마일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셔서 꼭 행동으로 옮기실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많습니다. 여기 보면 3월 서울 거래량 폭발해 있다. 4천 건 돌파가 유력하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집 마련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 듣고 내가 어떤 내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데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내집 마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냥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지 맞다. 그리고 마냥 마피 물건만,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때, 바닥일 때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물론, 감자스마일도 바닥일 때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제 경험상 바닥을 알 수가 없고, 지나봐야지 바닥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할때 가격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못 하시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더 비싸지면 그때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수도권에서 언제까지 전세나 월세로 머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전세집만 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빨리 지우시고
만약에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10억 이상을 탈수 없다라고 하면 내 능력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발 그때 살 걸, 시간 지나서 과거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경험, 교훈을 삼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갖다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부동산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부동산 상황이 더안 좋아진다, 라고 하면, 사실대로 부동산이 지금 안 좋아진다라고 감사스마일은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신뢰를 좀, 제 이야기를 좀 믿으시고, 지금이라도, 고양시 덕양구에 준신축 아파트 매수하셔도 된다는 이야기,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주도 또 새롭게 시작한 또한 주인데, 건강하시고요.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